독거 헬창의 일상 이야기.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뉴프렌디스 햄버거를 시켰다. 14,400원을 소비하였다. 사이다 햄버거 감자튀김을 먹는데 맛이 좋다. 노브랜드 햄버거는 패티가 두꺼워서 단백질이 풍부하다. 헬창이라고 햄버거를 먹지 않는다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 햄버거가 몸에 좋지는 않지만 몸에 안 좋지는 않다는 뜻이다.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탄수화물과 지방 역시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햄버거는 적당히만 먹는다면 완전 식품이다. 단백질에만 집착하여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결국에 근육도 다 허상이고 신기루일 뿐이다. 유튜브를 본다. 요즘은 GPT가 재밌다. 세상에는 나 말고도 수많은 헬창이 있다. 헬창들끼리 같이 모여 운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즐거움이자 행복이듯. 즐겁게 운동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외로움이 밀려온다. 빨리 헬스장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마이프로틴을 먹는다. 맛이 좋다. 보충제는 보충제일 뿐이듯. 보충제가 없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해지진 않는데, 프로틴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큰 손실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결국에 프로틴도 다 허상이고 신기루일 뿐이데. 보증금 1000에 월세 86, 강남 투룸에서의 삶이데. 오늘은 비가 왔다. 빗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어진다. 홈트를 한다. 매트릭스를 둔다. 집이 좁아서 촬영을 하려면 매트릭스를 두드려내야 한다. 매트릭스가 오늘따라 더 무겁다. 인생도 무거울 때가 있고 가벼울 때가 있다. 결국 인생도 매트릭스인 것인가. 고급 포도를 샀다. 13,500원을 소비하였다. 달달하니 맛이 좋다.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비타민 역시 근성장에 중요하다. 단백질에만 집착하다 보면 다른 영양소들을 놓치기 쉽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무엇인가에 미치다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쉽다. 마이프로틴을 먹는다. 고급 포도를 넣어 탄수화물도 같이 먹어준다.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어주면 더 좋다. 맛이 좋다. 과일을 갈아 먹으니 더 만족이 된다. 프로틴은 프로틴일 뿐이다. 뭐든지 너무 과하면 그건 부족하니만 못하다. 결국은 모두 허상이고 신기루일 뿐이다. 피자를 먹는데 9,500원을 소비하였다. 직원이 소고기 비프 피자를 사올 줄 알았는데 페페로니를 사왔다. 단백질이 부족하지만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는다. 단백질이 많다고 좋은 식품은 아니며 단백질이 적다고 나쁜 식품 또한 아니다. 프로틴을 뿌려 먹는다. 맛이 좋다. 크랜베리 향과 치즈의 조화가 일품이다. 집이 좁아서 이사를 한다. 운동 삼아 일반 이사를 했다. 큰 집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컨텐츠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집은 따뜻한 방과 단백질만 있으면 되는 것 같다.
본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본대. 짜장면을 시켰대. 교촌치킨도 시켰대. 28,500원과 20,000원을 소비하였대. 짜장면은 단백질이 없지만 애용하는 음식이대. 단백질이 인생의 본질은 아니대. 치킨을 찍어 먹으니 맛이 더 좋대. 나는 단백질이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대. 결국에 탄수화물과의 조화가 중요한 것이대.